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정연설에서 지난 3년간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악수를 거절했고 펠로시 의장은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기싸움으로 치닫은 국정연설에 관련해서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열린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위대하고 앞으로도 위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3년간 미국이 거둔 성취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번창한 사회를 건설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다시 크게 존경받는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추세로 전진하고 있다며 경제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군대는 재건됐으며 국경도 안전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merica's enemies are on the run. America's fortunes are on the rise and America's future is blazing bright. 아울러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는 전략이 주요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이룬 것을 존중하며 합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반세기 만에 가장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흑인과 남미계, 아시아계를 비롯한 소수인종의 실업률은 미국 역사상 최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성과 퇴역군인, 장애인, 저학력자들의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등지에서 복지 제도가 불법 이민자들을 끌어내리는 미끼가 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전면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올라갈 때 낸시 펠로시 의장이 악수를 청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무안해진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연설문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가 진실을 조각냈기 때문에 그의 연설문을 조각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